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우수 사례 발표와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의 특강 등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정운찬 위원장,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추진 상황과 내년 계획을 살피고 삼성전자와 동부제철, GS건설 등 5개 대기업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각 기업들은 신기술 공모펀드 1,000억 원 출연, 현금 결제 횟수 상향, 거래대금 결제 조건 개선 등 상생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그동안 18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82곳 사이에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강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금 3,000억 원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왔습니다. 또 기업 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풀어보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해결 방법을 더 고민해보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생발전 노력은 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